그거 알아? 멀티 컴플렉스 빌딩에서 귀신 많이 나오는 거? 아, 맞아. 여기서 귀신 봤다는 사람 되게 많았어. 헐, 무슨 귀신? 내가 방송국에 오래 있었잖아. 방송국 2기 시절에 실제로 귀신을 봤던 사람이 있어. 이건 옛날부터 유명했던 얘긴데, 2대 방송국장이 방송국에 오려고 차를 딱 주차장에 세우려고 했대. 근데 그날따라 지하 주차장에 차가 유독 많았던 거야. 그래서 지하 2층에 차를 세우려고 들어가는데, 엥? 지하 2층? 거기 귀신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잖아. 맞아. 송도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바다가 많이 매립됐거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하 2층에서 귀신이 많이 나오는 거고. 진짜 하지 마. 나 앞으로 주차장 못 가. 아니, 근데 그말 진짜야. 아무튼 이상하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하 2층으로 데려갔대. 근데 지하 2층에 귀신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을 이대 국장도 알고 있었던 거지. 무서웠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 소문을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빨리 올라가려고 발걸음을 막 재촉을 했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어떤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하고 잡더니 엘리베이터 중앙으로 돌았다. 그래서 그 국장은 너무 놀랍기도 했고 무섭기도 해서 친구하고 통화하는 척을 했대. 야, 제일 진짜 개 무섭지 않냐? 그니까, 나 지금 방송국이. 뭐가 무서워요? 어우, 깜짝아. 내가 너 때문에 더 놀랐다. 아무튼 그 여자가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뱉고는 갑자기 엘리베이터 2층을 눌렀다는 거야. 근데 그때가 새벽 3시였거든? 그 시간에 2층에 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누군가가 2층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 수상해서 나중에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거든? 근데 그 시간에 2층 열감지기에 찍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 2층? 나 2층에 있는 다른 귀신썰 하나 알아. 이건 진짜 예전에 이 건물 2층에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귀신을 보고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대. 다른 장소에서 같은 귀신을? 아니, 그게 가능해? 나도 모르겠어. 한 새벽 2시쯤 2층에 두 학생이 있었나 봐. 한 학생은 도서관 쪽에, 다른 학생은 체육관 쪽에 있었는데, 같은 귀신을 보고 같은 시간대에 쓰러져 있었대. 체육관이랑 도서관이 완전 반대잖아.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니까 귀신인 거지. 결국에 새벽에 순찰 도시던 경비원 분께서 학생들을 발견하시고 병원으로 데려가셨어. 이건 기사에도 났었어. 거짓말 하지 마. 무슨 소리야? 몰라. 다른 구간이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 건가? 그럼 키를 들고 왔겠지. 키를 두고 왔을 수도 있잖아. 야, 그러고 보니까 너네 얼마 전에 우리 팀장이 얘기해줬던 거 기억 안 나? 아, 제발 그 얘기 지금 하지 마. 우리 이번 겨울에 웹드라마 찍을 때 있잖아. 그때 그 팀장이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잘 곳이 없었나 봐. 하룻밤을 자고 왔대. 근데 분명 히터를 틀고 잤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나 봐. 그래서 잠깐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막 심하게 치면서 열려고 했다. 맞아, 나 이거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갔나 새끼 그런 목소리가 들렸대. 아니, 팀장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잠결에 들은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 제대로 들었다고 했어.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린 지한 30분 정도 후에 누가 또 문을 또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다. 맞아, 근데 그건 IGC 직원분이라고 했는데. 에이, 그러면 직원분이 두드리셨나 보네. 왜 그래? 아니, 근데 경비 아저씨가 그러시는데 직원분은 한 번만 두드렸다고 그러면 처음에 두드린 건 누구야? 야! 아이, 호들갑은 알았어. 불 켜고 올게. 아, 진짜 살겠다. 우리 앞으로 무서운 얘기 하지 말자. 왜 그래?
저분 밥 차있지 않았어? 어? 저, 분명히 문은 왜 열려있는 거야? 야 장난치지 마.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무슨, 아 무서워. 무슨 이거 뭐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무서워?